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색상의 포인트를 가진 입체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미리 이렇게 색상을 중앙에 컬러 하나만 바꿨는데 이 하나만 바꿔도 두 가지 컬러의 느낌이 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로 또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봄나들이 갈 때나 아니면 이렇게 귀여운 잠깐 나들이 갈 때 요럴 때 들고 다닐 수 있게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일단 첫 편은 모티브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해서 손잡이로 만드는 예쁜 가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나머지 컬러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중앙에 있는 이 포인트 부분 컬러만 다르게 했어요. 색상이 그라데이션 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용할 실은 정확한 실에 대한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코바늘 4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앙 부분에는 실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여기는 약간 밀크코튼 레드라벨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줬고 중앙 부분에 이렇게 실을 뽑아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중앙 부분에 이 밀크커피 컬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매직링을 만들어 줄게요. 매직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번 감으셔도 되고 정석은 두 번 감아주시는 게 정석이에요.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당겨 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긴뜨기에 기둥코 만들어 줄 건데요. 사슬을 두 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총 세 번 감아줄 겁니다. 긴뜨기를 해줄 거고 그 옆에 약간 여백으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줄 거라 이렇게 총 세 개의 사슬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콧바늘에 실 감아서 원형 쪽으로 넣어서 빼줍니다. 코바늘에 실 지금 3코 걸려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3코를 한 번에 빼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 기둥코, 여기 사슬했던 코도 한 코로 셈을 해주시고 그 옆에 코도 한 코, 이렇게 해서 총 2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긴뜨기 후에 한 번 더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8코의 긴뜨기를 이 기둥코 포함해서 만들어 줄게요. 코바늘 한번 감아서 한번 그리고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를 총 8번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정도 해서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고 여기 뒤에 남은 자투리 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부분이 작아지게 되죠. 이 부분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 8코가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사슬 한 코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슬 한 코를 여기 첫 번째 기둥코와 그리고 두 번째 긴뜨기 이 사이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매듭을 하나 지어줄게요. 매듭. 그리고 실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쭉 빼면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두 번째 단은 실을 또 바꿀 거예요. 다른 컬러의 지금 약간 개나리 컬러 같은 실을 또 가지고 와서 이 연노란 컬러를 첫 번째 단 만들었던 바깥쪽으로 한 번씩 더 포인트를 주면서 둘러줄게요. 여기 매듭 부분보다 조금 앞에서 시작을 해줄게요. 매듭 부분에 계속 똑같이 연결이 되면 조금 안 예쁘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 한두 코 앞에서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긴뜨기 다 만들어져 있고 이 사이사이마다 지금 사슬이 한 코씩 되어 있어요. 이 사슬 한 코를 당겨옵니다. 당겨온 상태에서 그대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 짧은뜨기 해줄 건데요. 사슬 한 코와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 여기 짧은뜨기 할 때의 사슬은 요거는 셈을 해주지 않으니까 요거를 한 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기둥코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짧은뜨기는. 그리고 사슬을 두 코 해줍니다. 옆부분의 사슬에 다시 또 들어가서 여기 남아있는 실들은 한 번에 이렇게 편물에 붙여주면서 만들어주세요. 실 당겨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코 다시 옆에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 한 코와 사슬 두 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코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8코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까지 되었죠. 그리고 사슬 2코 해서 처음에 사슬과 짧은뜨기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당겨서 마무리로 매듭 하나 만들어주고 실 바꿔줄게요. 그래서 실 끊어줍니다. 이 다음 부분은 이 모티브 만들 때 여기 가장 포인트가 되는 컬러 이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두 겹 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만들 때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포인트 컬러로 된 실을 가지고 와 볼게요. 저는 라벤더 컬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라벤더 컬러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라벤더 컬러도 여기 매듭보다 조금 옆에 쪽에 시작을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짧은뜨기가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짧은뜨기의 중간으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 매듭보다 조금 앞쪽으로 돌아가서 짧은뜨기의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실을 당겨 올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을 두 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사슬 두 코 부분 아랫단의 사슬 두 코 부분에 그대로 한 개의 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바늘에 실 한 번 감고 그대로 넣었다 빼면서 아까 긴뜨기는 이 세 코를 한 번에 빼주었잖아요. 이제 한 개의 긴뜨기의 경우 두 번에 나누어서 빼주겠습니다. 처음에 두 코 그리고 또 두 코 다시 한 개의 긴뜨기 이렇게 총 3코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슬 한 코와 옆에 보시면 이 패턴은 이 상태로 완성이 되었고 옆에 여기 짧은뜨기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와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타이트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꽃잎이 한 장이 만들어졌어요.
꽃잎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에서 8코씩 맞추어서 올라와 주었어요. 그대로 옆에 부분에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이게 짧은뜨기를 한 코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이 사슬 부분에 해주세요. 둘, 세 코, 요렇게 세 코 해주었고, 다시 사슬 한 코. 사슬 한 코 되었으면, 여기 아까 시작했던 부분이라 두 코처럼 보일 거예요. 사슬과 짧은뜨기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 코, 요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다시 옆에 쪽에 한 개의 긴뜨기 세 코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 중앙 부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둘러가면서 전체적인 꽃잎을 8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패턴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개 긴뜨기 세 코 해주었고, 사슬 한 코 해주시고, 여기 지금 짧은뜨기처럼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 그냥 같이 빼뜨기로 마지막 코는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서 실 자르지 말고, 이 다음 단에 토대가 되는 부분을 또 만들어줄 거예요. 이 컬러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둘, 세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실을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보내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만들어 주었던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뒤에서 앞으로 걸어뜨기 해줄 겁니다. 앞쪽을 이렇게 걸어서 뒤쪽을 이렇게 찝어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뒤걸어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걸어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 세 코 해주시고 옆에 부분에 짧은뜨기 들어갔던 부분 뒤에서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다시 옆쪽에 뒤걸어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세 코 한 세트 해주시고 짧은뜨기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떠주시면 돼요. 전체 반복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시작했던 부분이라 여기에 튀어나온 사슬 이 위쪽으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마무리 매듭 지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보시면 지금 앞쪽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뒤쪽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코마다 세 코씩 이렇게 사슬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 그대로 다음 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컬러로 포인트 컬러 해주었고 이 뒤쪽으로 누디 컬러를 또 넣어줄 거예요. 이 전의 부분에서 이렇게 뒤걸어뜨기 뒤에서 앞쪽으로 걸어뜨기 된 이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걸어뜨기 된 부분 뒤에서 앞쪽으로 뒤걸어뜨기 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 뒤걸어뜨기 부분에 꽃잎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된 꽃잎이 보이시죠? 이 꽃잎의 위쪽으로 이렇게 생긴 가상의 꽃잎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꽃잎의 사이사이로 꽃잎이 들어가는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하나 두 개의 꽃잎이 있고 두 개의 꽃잎 중에 여기 사이로 이렇게 꽃잎이 뒤에 있는 꽃잎이 완성이 되었죠. 여기도 이 두 개의 꽃잎에서 중앙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타일이 여기 앞에 걸어진 부분 걸어진 부분이 꽃잎과 꽃잎 사이잖아요. 이 부분에 꽃잎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부분은 여기 사슬 세코되어 있는 부분의 아무 부분에서나 그냥 이렇게 사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실을 가지고 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실들은 숨기면서 떠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쪽으로 그냥 떨궈둔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사슬 포인트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걸어뜨기 된 부분을 토대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한길긴뜨기 된 부분이 여기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 이 부분에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아랫단에서 해보셨으니까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고요. 여기 사이에 보시면 약간 옆으로 돌아가서 여기 부분에 해주시면 조금 편해요. 여기 약간의 여기 구멍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한길긴뜨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뒤에 부분 숨겨가면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세요. 총 한길긴뜨기는 다섯 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되었고 여기 아래에 있던 실을 살짝 당겨주면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숨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옆에 부분, 옆에 사슬 부분의 중앙 세코되어 있는 사슬 세코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뜨기 할 때 너무 짧게 하면 이 다음 단 뜰 때 조금 힘드니까 적당히 짧은뜨기를 약간 느슨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실들이 이제 튀어나와 줄 거예요. 자, 상태로 뒤에 실 정리를 해주고 다시 옆에 부분, 여기 걸어뜨기 된 조금 옆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 걸어뜨기 된 앞쪽에 빈 공간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꽃잎의 사이에다가 꽃잎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꽃잎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아랫단에서도 8개의 꽃잎이었으니까 이번에도 8개의 꽃잎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벚꽃은 8잎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이제 추후에 사각형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8개의 꽃잎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을 8개를 쭉 패턴대로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니까 여기만 지나가면 또 예쁘게 모티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꽃잎 하나 둘 셋 넷
8개의 마지막 꽃잎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아까 시작할 때 사슬 끌어왔던 부분에 여기에 빼뜨기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실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실 끊을 뻔했는데 이 다음 단도 만들어줄 거라 토대 만들어줄 거라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제 옆부분 또 만들어줄게요. 요 뒤쪽에 아까 사슬 만들었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사슬을 하나, 둘, 셋. 이 전단에서는 사슬을 세 코 해주었는데 여기선 네 코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짧은뜨기 됐던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또 똑같이 뒤걸어뜨기 하나 해주세요. 사슬 네 코와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뒤걸어뜨기 이렇게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8번 반복해 줄게요. 마지막 부분 여기 시작했던 코가 앞에서 뒤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안 예쁠 수 있어요. 여기도 한 코 걸어서 뒤에 뒤쪽에서 여기를 좀 코바늘을 밑으로 내려주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실 끊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꽃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꽃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사각형으로 모티브 만드는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여겨지실 거예요. 이제 사각형으로 만드는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는 실이 첫 단에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약간 밝은 연두색과 흰색 이렇게 두 가지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우선은 두 가지 중에 이 연두색 컬러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그대로 여기 부분 이렇게 또 보이시죠? 여기 사슬 아무 부분에서나 여기 지금 매듭보다 조금 앞에서 시작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사슬 4코 된 부분에 처음 부분에 실을 당겨와 줍니다. 보시면 잎사귀 부분으로 하나, 둘, 세 개씩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실 가지고 오셔서 실을 매듭을 하나 살짝 작게 만들어 주시고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긴뜨기의 높이만큼만 이렇게 길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감싸서 긴뜨기. 다시 코바늘에 한번 감싸서 긴뜨기. 이렇게 되면 지금 두 코 반 정도가 설정이 되었어요. 첫 코는 두 코 반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을 당겨와서 한 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코 해줍니다. 이 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같은 코에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 줄 건데요. 실 가지고 올 때 약간 실 갈라짐이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번 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빼주고 하나, 둘, 세 개의 사슬을 해줍니다. 여기서 약간 리듬감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여기 높이와 텐션이 조금 흐트러지면 이 부분 좀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을 한번 이렇게 감아서 긴뜨기 하듯이 감아서 그대로 이 같은 사슬에 하나 모두 같은 높이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또 감아서 두 번째 감아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또 감아서 이렇게 가지고 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섯 개의 실과 여기 끝에 고리, 사슬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 한 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첫 부분에 이렇게 퍼프 스티치가 3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또 바꾸어 줄 건데요. 여기가 조금 실이 좀 안 예쁘게 감추어질 수가 있는데 만들다 보면 이 부분도 실력이 점점 늘게 되면 예쁘게 감추어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대로 여기 연두색 놓은 상태로 연두색의 앞쪽으로 연두색 뒤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실을 편물에 붙여서 흰색 가지고 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긴뜨기처럼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 두 번째 사슬, 첫 번째 사슬에는 퍼프가 세 번 들어갔죠? 두 번째 사슬에 실을 밑에서 한번 가져와 줄게요. 이대로 실 붙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서 매듭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상태로 그대로 긴뜨기 한 번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사슬 한 코 더 해주세요. 그래서 사슬 두 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흰색 실이 앞쪽에 와 있고 지금 여기 연두색 실은 그대로 여기도 편물에 붙여서 이제 숨겨주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만 순서가 여기 흰색 실이 앞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 실이 여기 이렇게 퍼프 스티치 세 코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슬 한 코 해주었죠? 이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와줄게요. 아이보리색 크림 컬러 실을 가지고 와서 앞쪽에 여기 연두색 실보다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그대로 여기서는 기둥코 만들지 않고 그대로 긴뜨기 해줄게요. 한번 실을 꼬아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듭 가지고 오듯이 긴뜨기 한번 이렇게 긴뜨기를 이렇게 코바늘에 한번 감아줍니다.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슬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대로 여기 뒤에 실 놓아준 상태에서 크림색 실 가지고 와줍니다. 편물에 붙여서 아래쪽에 여기 사슬을 여기 첫 번째 사슬 말고 두 번째 사슬 쪽에서 실을 가지고 와줄게요.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을 두 코 해주고 두 코 된 상태에서 여기 녹색의 실을 한 번 더 통과를 해줍니다. 이 상태로 지금 한 코에 긴뜨기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두 번째 긴뜨기 또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여기 녹색 실을 편물에 이제 붙여주고 흰색 실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코바늘에 실 걸어서 긴뜨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코가 조금 크니까 이 부분 조금 당겨서 연두색 실의 코를 좀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사슬 한 코 해주시고 같은 코에 긴뜨기 또 두 코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이번 단 반복하실 때는 흰색 실이 요거 바꾸실 때 흰색 실이 무조건 앞쪽으로 오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실이 더 예쁘게 숨겨지니까 여기 이렇게 흰색 실이 뒤에 가도록 숨겨지면 중간중간에 이 녹색 실이 튀어나와서 조금 이제 완성했을 때 여기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좀 안 예쁘니까 전체적으로 흰색 실을 연두색 실보다 앞쪽에 있도록 숨겨줄 때도 앞쪽에서 숨겨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마지막에 사슬 한 코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앞에서 아이보리색 컬러 꺼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뒤에서 나온 이 연두색 컬러를 그대로 코바늘에 한번 감아줍니다.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다시 한번 실 가지고 오고 세 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아서 떠줍니다. 여기까지가 퍼프 스티치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세 코 해주세요. 다시 같은 코에 퍼프 한번 또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모아서 떠줍니다. 하나, 둘, 세 코의 사슬. 다시 같은 코에
하나, 둘, 세 코 모아서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그리고 다시 여기 밑에 이 부분은 보시면 실이 이렇게 연두색이 이렇게 숨겨져서 흰색 부분에 숨겨져서 이 다음 다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흰색 부분도 역시 이 연두색 부분에 사이로 숨겨져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슬 한 코 된 상태에서 옆사슬에 실을 숨겨주면서 긴뜨기, 긴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다시 긴뜨기 두 코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실 바꿀 때는 흰색이 무조건 앞으로 가도록 해주시고 코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하나, 둘, 세 코. 전체적으로 반복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각형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 퍼프의 높이가 너무 낮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퍼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마지막 긴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 코 해줍니다.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퍼프의 위쪽 여기에 빼뜨기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완성을 해주었어요. 마지막에 지금 제가 사슬 한 코를 안 떠주었죠? 이 사슬 한 코를 생략을 하고 옆에 부분에 짧은뜨기 여기 퍼프의 위쪽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여기 이 꽃잎 부분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단을 진행할수록 이렇게 약간씩 모양을 잡아주면서 중앙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완성이 되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앙 부분이 두껍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 때 중앙 부분이 약간 솟은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이만큼 진행이 이 정도 진행을 했고 연두색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좀 이따 실숨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숨겨주시고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 흰색 부분으로 나머지 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지금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주었죠. 코를 중간으로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그대로 하나, 둘, 세 코에 사슬 해주시고 기둥코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여기 같은 코에 한 개의 긴뜨기 한 코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해줍니다. 옆에 하나, 이 세 개의 퍼프 중에 앞쪽의 퍼프에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해주세요. 여기 코너 부분 만들 거기 때문에 코너 부분에는 사슬 세 코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 퍼프의 옆부분이죠. 이 부분은 코너의 옆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사이사이 이 사슬 한 코 들어갔던 부분마다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 퍼프가 끝나는 부분 여기도 사슬 한 코가 들어갔었죠. 한 개의 긴뜨기 하나,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그리고 여기 중앙에 긴뜨기 두 코 됐던 중앙으로 하나, 두 코, 사슬 한 코, 여기 퍼프 사이 두 코 해주시고 사슬 한 코,
코너 부분의 앞쪽에는 한길긴뜨기 2코와 사슬 3코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보시면 한길긴뜨기가 중앙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들어가고 사슬 3코예요. 요거를 패턴을 사각형이 되도록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반복을 쭉 해줄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 코, 여기도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로 여기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로 넣어서 짧은뜨기로 해줍니다. 이 다음 단도 또 똑같이 사슬 한 코에, 이 사슬 한 코 부분마다 한길긴뜨기를 반복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부분, 여기 짧은뜨기가 사슬 대신으로 들어갔죠? 그대로 아랫단하고 똑같이 사슬 세 코 해주시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옆쪽 부분에 사슬 한 코 부분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주시고, 코너 부분에 여기 사슬 세 코 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세 코,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 이렇게 해줍니다. 사슬 한 코 해주시고 옆에 부분에 한길긴뜨기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와 사슬 한 코를 여기 사슬 사이사이마다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이 코너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세 코,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 이렇게 반복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한길긴뜨기 두 코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이니까 사슬 한 코 해주신 상태에서 실을 한 10cm 정도 여유 두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 쭉 빼서 이제 사슬 매듭 해줄 건데요. 사슬 매듭은 여기 지금 기둥코와 이 그 다음 코 여기 사이로 여기 사이로 실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앞에서 뒤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이 코를 기둥코를 감싸면서 이렇게 여기 사슬의 중앙으로 중앙에서 코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 밑에서 코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티브가 이렇게 솟아있는 상태예요. 요거 조금 픽스를 해줄게요. 요거 고정해서 이렇게 실을 끝에서 코너끼리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코너끼리 잡은 상태에서 여기 중앙 부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티브가 완성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요. 저는 여기 핑크색을 두 개, 그리고 핑크색을 네 장, 그리고 라벤더 컬러를 또 네 장. 그래서 앞면에 네 장, 뒷면에 네 장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하는 사이즈만큼 여기 이 다음 단도 만약에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단에 또 여기 마지막 패턴 그대로 한 번 더
사이사이마다 한 번 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티브를 만들어주었고 이 모티브 4장씩 만들어서 아니면 같은 컬러로만 만들어서 가지고 와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4장씩 총 8장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